군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육군 대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지난 2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전남 장성군에서 지난 7일부터 3주간 육군 합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대위 300여 명 중 일부가 건강을 해칠 것으로 우려될 정도의 열악한 숙소를 배정받았는데요. 곰팡이가 가득 펴 벽지색은 알아볼 수 없었고 화장실 또한 타일이 깨지고 여기저기 때가 끼는 등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. 장교들은 훈련 전 숙소의 상태를 보고 우려를 표했으나 윗선에서 돌아온 건 이해해달라는 말뿐이었는데요. 심지어 방 상태가 너무 심각해 뒤늦게 방을 바꾼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 장교는 매체에 처우는 열악했지만 장교로서 지켜야 할 품위만 강조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는데요. 육군 측은 해당 시설은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며 단기 훈련 파견 등의 경우 임시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해명했으며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.